다운스윙 하실 때 여러분들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되죠. 다운스윙 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 있으세요? 없으실 거예요. 이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. 왜냐하면 엎어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다 다운스윙 때 이 어깨를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. 이렇게 내리죠.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어떻게 쳐? 이 처음에 이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덮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라이트 사이드 스윙은 이 어깨를 이렇게 덮어요. 자,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연습과 하려고 하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 기본을 뭐 옆구리 뭐 많아요. 이렇게 해서 이 클럽 이렇게 돌려서 이건 스쿼트라서 이거 수피네이션 뭐 돌려서 돌리고 자, 그 동작이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왜 필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. 저의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백스윙 때 이렇게 있어요. 지금 어깨가 이렇게. 자, 이 어깨가 그럼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얘가 내려가고, 얘 왼쪽이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. 이렇게.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클럽을 여기다 둘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클럽이 일로 와죠. 일로 와주면 칠 때 엎어지잖아, 그렇죠? 근데 저는 이 어깨를 이렇게 썼지 이렇게 몸을 뒤로 회전시키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 어깨가 돌지 않고 클럽만 이렇게 온 거야. 클럽이 오고 얘는 몸은 여기서 막혀 있어.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다야. 근데 이게 이 어깨턴이 다야. 이게 어깨턴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어깨턴을 했어. 이렇게 어깨턴을 한 다음에 쉴 때 이 어깨를 앞으로 엎으면 어떻게 돼? 엎어지지. 근데 이렇게 어깨턴을 안 하고 이렇게 어깨턴을 했어. 그리고 옆구리 집어넣으면 절로 가. 안 돼. 자, 이렇게 어깨턴을 한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와야 돼. 그리고 이렇게 어깨턴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턴을 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엎어지잖아. 어깨가 이렇게 됐어. 그럼 다시 이거를 이렇게 눕혀야 돼. 이것도 한 가지 눕히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죠. 왼벽으로 와야 돼. 이렇게 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서 그리고 눕혀야지 왼벽에서 돌려서 칠 수 있어. 자,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. 그럼 이렇게 와서 다시 이 어깨를 이렇게 못 치니까 다시 이렇게 맞춰야 돼. 그럼 얘는 돌고 얘는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치는 거야. 어깨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.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. 그러면은 어깨가 플랫해. 그리고 약간 숙이면 이렇게 돼 있어. 저렇게 있는 상태야. 그럼 쉴 때 어깨, 저 어깨를 보세요. 어깨가 이렇게 맞아. 제 어깨가 이렇게 맞을 거야. 어깨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 어깨가 자,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, 자, 옆으로 통과시켜야 돼. 숙여 있어. 옆방향으로 섰어. 그럼 어깨가 이렇게 있어. 그럼 어깨가 이렇게 통과해야 돼. 근데 왜 어깨가 이렇게 턴이 안 돼 있고, 이렇게 안 돼 있고, 어깨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턴이 돼 있어. 이렇게. 그럼 이렇게 못 가잖아. 다 이렇게 와. 그럼 얘는 돌아. 얘는 낮아져. 자, 얘는 돌고 얘는 낮아져. 이게 이 턴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래서, 이 턴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이렇게 턴이 돼, 플랫하게. 팔은 여기 있어. 그럼 나의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와서 이렇게 맞을 거야. 보세요. 이렇게 있어. 어깨가 이게 아니라. 자, 모든 어떤 턴도 다 이거야. 얘가 내려가지. 내려가서 턱 밑으로 들어오지. 그걸 레프트 사이드 턴이라 그래요. 레프트 사이드가 오른쪽으로 온 거예요. 내려오든 뒤로 가든. 왼쪽이 내려가지 않고 여기 있을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
오른쪽이 이렇게 와서 얘는 즉 오른쪽이 앞으로 와서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를 돌면서 이렇게 스윙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. 보세요.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허리가 아파. 이거는 허리가 안 아파. 이 전체가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 스윙이라고 얘기합니다.